어제 추락한 F-15K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두 명은 안타깝게도 모두 순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밝힐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, 비행 기록 장치를 수거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. 조종사 두 명의 시신은 모두 수습했습니다. 어젯밤 사고 현장인 유학산 정상 부근에서 먼저 발견한 29살 최모 대위의 시신에 이어 27살 박모 중위의 시신도 발견된 겁니다. 오늘 새벽에 그 수습한 그 시신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결과 그 시신이 이제 두구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공군은 추락한 F-15K 전투기 잔해물에서 블랙박스, 비행 기록 장치를 수거한 뒤 헬기를 이용해 분석 기관에 맡겼습니다. 이건 참모 차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사고대책위원회가 지금 성립됐습니다. 거기서 이제 조사 결과하고 한 내용들은 공군 본부 차원에서 발표할 겁니다. 군 당국은 오늘 수색과는 별도로 추락 전투기의 추가 폭발을 우려해 안전 조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공군은 사고 현장인 유학산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이곳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. 사고기인 F-15K는 대구 기지를 이륙한 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다 기상이 나빠지자 계기 비행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공군은 전했습니다. 계기 비행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관제사의 도움을 받아 비행하는 절차입니다. 공군은 내일 오전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에서 유족과 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 조종사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.